오늘은 S로 시작하는 단어들부터 시작을 합니다. 예. 여러분들 책 페이지는 몇 페이지로 되어 있나요? 여기 다 피셨죠? 예, 예. 예. S로 시작하는 거. 예, 여기. 자, 뭐, 어떻게 제가 잠자리에 들어가지고, 아, 내일은 S로 시작하는 단어인데, 뭐 있지?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아, 되게 많더라고요. S로 시작하는 게요. 예. 네. S로 시작하는 게 진짜 많더라고요. 일단 거기 나와 있는 단어들부터 우리가 평상시 하던 대로 해보면, 자, 슈샤모이 다 아시죠? 예. 저는 박단마라는 분이 있는 걸 몰랐어요. 이름이 박단마야, 어떻게, 박단마. 예. 그리고 이 노래가 그렇게 오래된 거라고 생각은 안 했는데, 1952년에 나왔다고 하네요. 예. 막 6.25 터지고 얼마 안 됐을 때 아닙니까? 6.25가 50년 터졌으니까. 예. 그때 6.25가 터지고 난 다음에 나온 노래인데도 히트치고 그런 노래가 있네요. 그렇죠. 그 역 같은 데 보면은 항상 어떨 때는 기차 타면 뭐야. 기차 타면 기차에서도 막 닦아주고 예, 메고 다니면서 침 탁탁 뱉어가지고 윤택하게 해주고 자, 그 다음에 큰 상점 예, 슈퍼마켓. 그 다음에 또 한명숙 씨가 불렀다고 하네요. 그쵸? 예, 노란 셔츠 입은 사나이. 셔츠 있지, 셔츠. 그 다음에 또 예, 윤한기가 부른 스카프가 있고요. 식당에서 혼자 예, 셀프 서비스. 셀프도 S 시작하고 서비스도 S로 시작하네요. 곽규석 씨가 진행하던 프로그램 쇼쇼쇼. 이건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었죠.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처음 집에 TV가 생겼어요. 제가 어렸을 때 쓴 일기장을 보니까 그 일기장 얘기 한번 했죠. 아주 어렸을 때부터는 일기를 아빠가 쓰라고 그래가지고 아빠가 두 개밖에 안 가르쳤어요. 일기 꼭 써라. 인사 잘해라. 그래서 어떨 때는 아버지랑 이렇게 앉아있다가 동네 어른 저기 지나가는데 한 50m 될 거예요. 50m. 근데 거기 뛰어가서 인사하고 왔어요. 근데 아버지가 잘했다고 칭찬해줄 줄 알았더니 어처구니 없는 표정이에요. 멍청인가? 근데 옛날 일기 쓴 거를 제가 엄마 집 창고에 있는 거 이렇게 좀 들추다가 봤더니 좀 초등학교 2학년 때인가 쓴 것 같아요. 친구 이름 중에 태우라고 있는데 태우. 친구 이름 중에 태우라고 있는데 일기 내용이 간단해요. 오늘은 태우한테 야 이 개새끼야 그리고 도망왔다 이렇게 썼어요. 네. 아, 네네네. 네. 아유 들어오세요. 이번 주 토요일 날 혹시 무슨 날인지 아세요? 초복이죠. 비트코도 옛날 얘기하면 비트코도 없이 나오죠. 여러분들하고 우리 저 여기는 지금 그런 프로그램이 없는데 어르신들이 이렇게 좀 자기 얘기도 하고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런 것도 하면 재밌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가지고 제가 미추홀구 자원봉사 교육 강사예요. 아 근데 거기 이제 프로그램 중에 그게 있더라고요. 저는 그게 제일 재밌었어요. 한 사람이 자기 얘기를 한 네 가지나 다섯 가지를 해요. 근데 그 중에 한 가지는 거짓말을 해야 돼. 근데 그 거짓말이 뭔지를 알아맞추는 거예요. 아,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조금은 서로 알게 되더라고요. 은근히 자기 자랑도 하고 막. 네? 저도 내가 이걸 원래 써가지고 다 이렇게 제출한 다음에 읽어주는 거예요. 한 사람이 읽어주고 그 이제 저는 서서 내가 그 대상자인 거예요. 교도소를 6개월간 다녔다. 그 사회복지사 1급이다. 해외 여행을 100번 했다. 학원 강사다. 이런 몇 가지 적잖아요, 이렇게. 아닌 것도 좀 적고. 제일 아닌 것 같은 거. 이게 아닌 것 같다고 할 줄 알았더니, 이건 아닌 것 같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안 보였나 봐요, 제가. 교도소는 그 하깃동에 옛날에 소년교도소라고 있어요. 거기 이제 애들 수업하느라고. 한 6개월 동안 자원봉사 다녔는데, 지금 어떨지 모르는 게 그때는 한번 갈 때마다 신원조예요. 겨울에 바깥에 대기실도 없어가지고 담장 밑에 기다리는 거예요, 그냥. 그 정비실 앞에서 추워 죽은 줄 알아요. 담장도 높아가지고. 한 시간쯤 기다리고 빨리 들어가면 20, 30분. 교도소를 한 6개월 동안 다닌 적이 있습니다. 교도소를 한 6개월 동안 다닌 적이 있습니다. 애들도 한 6명밖에 안 돼요. 근데 원래 2개월만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 가면 되는데 저는 가서 보니까 선생님들이 의무적으로 2개월만 땜빵하고 그냥 나가버려. 애들이 그렇게 공부가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걔는 두 번씩 갔어요. 일주일에 두 번. 하고 그래서 밥도 안 주는데. 그리고 저는 2개월만 하고 마른 게 아니라 6개월을 했죠, 6개월을. 제가 그 학원을 관둘 때까지. 그 중에 한 아이는 출소해가지고 나중에 찾아왔어요. 근데 제가 아이들한테 수업할 때 제일 궁금한 게 뭔지 아세요? 저 새끼 왜 들어왔지, 여기? 저는 뭐 때문에 들어왔냐? 제일 궁금한데 그거는 물어보면 안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도 안 물어봤어요. 나중에 이제 그 출소한 아이가 찾아왔길래 너는 그때 왜 들어갔냐? 아버지가 서울신문 국장인데 자기 엄마하고 이혼해가지고 근데 아버지가 사냥을 좋아했대요. 그 얘가 어린 나이에 고1 때 그 아버지 총 갖고 여자친구하고 사냥 갔다가 오바를 한 거예요. 이게 이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해가 돼. 미필적 고의에 의한. 그러니까 청소년이니까 그냥 몇 년 살다가 나온 거지. 그 자기 엄마 보러 가고 싶다고 차비를 좀 빌려달라는 거예요. 빌려줬어요. 역시 동거 하면 안 돼. 그리고 한 보름쯤 있다가 또 전화가 오더라고요. 또 뵐 수 있냐고. 돈 갚겠다는 건 아니고. 그다음부터 그냥 못 만났어요. 계속 되는 게 제가 두렵더라고. 어쨌든 그때 다른 아이 그때 물어봤어요. 그때 야 그때 걔는 왜 들어온 거야? 뭐. 그때 걔는 왜 들어온 거야? 학교에서 아이들 책상 막 뛰어다니고 이렇게 놀잖아요. 근데 막 책상 뛰어다니는 거 툭 쳤는데 얘가 쓰러지면서 난로 있잖아요. 그 모서리에 머리통 뇌진탕 해갖고 이제 간 거야. 근데 걔도 미필적 고의에 의한 그 상해, 치사, 뭐, 준 살인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그 엉뚱하게 이렇게 들어오는 애들이 있더라고, 그러니까. 되게 안타깝게도. 자, 오늘은요, 그 S로 시작하는 단어들에 대한 걸 쭉 하기 전에, 제가 갖고 있는 자료 중에서,
자, 요걸 먼저 한번 하시고 그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먼저 하시고 좀 보이시나요, 근데? 잘 안 보이시죠? 잠깐만 껐다가 여기 출판할 때 다시 또 키겠습니다. 자, S로 시작하는 단어 중에서 접두어가 있습니다. 접두. 어? 근데 접두 중에서 sir라든지 sir라든지 슈퍼 요렇게 시작하는 단어들은 다 기본적으로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요? 위라 이거죠. 위. 여기 초고라고 돼 있는데 초고가 아니고 최고입니다. 최고. 최고 또는 첨가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영어로 따지면 over 뭐뭐 위에 그런 얘기죠. more 더 많이 above 위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게 sur 또는 super라는 뜻이다 이런 얘기죠. 자, sur 볼까요? face가 무슨 말입니까? face 얼굴이죠. 근데 얼굴 위가 뭐예요? 이거 얼굴 위니까 표면이죠, 표면. 그렇게 접도가 돼, 합성화가 돼 있는 거죠. 두 번째, 여러분들 그 charge 있잖아요, charge. charge가 뭐예요? 청구서입니다, 청구서. 청구서. 그 다음에 I am in charge of 땡땡 그러면 내가 땡땡을 담당하고 있다, 저도 charge를 쓰기도 합니다. 근데, surcharge는 뭐예요? 청구서가 넘어가는 거예요. 청구할 금액이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가지 요금을 surcharge. 근데 여러분들 거기 다음 거 보니까 플러스가 더하기잖아요. 더하기. 근데 더하기에다가 또 그 위야. 그래서 이거는 더하기가 넘어가는 거니까 과잉. 예, 너무나 많아. 그 다음에 평상시의 감정을 넘어서게 만드는 거. 서프라이즈. 이해하시지, 이거? 예, 서프라이즈. 그 다음에 서리얼리즘이 있습니다. 리얼리즘이 뭐예요? 현실주의지요. 현실주의. 요새 보통 우리 그 이런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야, 그거 진짜냐? 그럴 때 요새 애들 뭐라고 하신지 아세요? 레알. 레알, 그럽니다. 레알. 예. 레알? 진짜야? 이렇게. 예, 리얼리즘이 사실주의인데, 사실을 뛰어넘는 거죠. 그러면 초현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서 리얼리즘 그러면 초현실주의. 그 다음에 한번 따라해 보실게요. surrender. surrender. 무슨 뜻이라고요? 굴복하다. 원래 기브업이 뭐예요? 기브업? 포기하다죠. 근데 포기하다라고 하는 거는 나중에 도전 다시 하겠다는 거예요? 안 하겠다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근데 surrender는 내가 나중에 다시 도전할 거야. 지금은 굴복. 지금은 항복. 그 개념이 surrender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surround. surround. 무슨 뜻이라고요? 둘러싸다. 따라하시겠습니다. surname. surname. 뜻은 성. 성이죠, 성. 성명할 때 성. 예. 그 다음에 survive. survive. 예. 그 다음에 따라해 보세요. survey. survey. 뜻은 총괄적으로 보다. 원래 조사라는 말 할 때 서베이라는 표현을 쓰죠. 조사라는 말 할 때 서베이. 그 다음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surmount. surmount. 뜻은 극복하다. 극복하다. 자, 그 밑에 한번 보겠습니다. 그 밑에 슈퍼로 시작하는 거. 슈퍼도 아까 우리가 초. 그 초라 하다 할 때 초지, 그렇죠? 넘을 초자. 아, 라틴어 슈퍼하고 다른 나라 말이 이렇게 그 합성이 된 거죠. 한번 볼까요?
발음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슈퍼마켓. 슈퍼마켓. 슈가 아니에요. 슈가 아니라 수. 슈퍼마켓. 슈퍼마켓. 네. 일반적인 시장, 마켓보다 뛰어난 거죠. 처음에 우리나라에 슈퍼마켓이라는 게 들어왔을 때는 제가 이해가 됐어요. 우리 어렸을 때 동네에 상점 있잖아요. 우리 어렸을 때 상점은 다 뭐라 그랬습니까? 무슨 무슨 상회. 예, 무슨 무슨 상회. 그 저의 주안역 앞에 있던 그 집은 경북상회, 경북상회. 그러니까 거기 사장님이 아저씨가 경상북도 사람이야. 와, 가는데? 뭐 이렇게 왔나? 대구 말인가? 아, 그리고 또 어떤 집은 그 집 딸 이름 붙여가지고 거기 상점 이름도 없어요. 그냥 누구네. 그러면 다 알아. 누구네. 네, 누구네 그러면. 그 옛날에는 이렇게 상점 앞에 가면 그 동그란 돗자리가 있던데 거기다가 쌀 이만큼 해놔가지고 이게 쌀 이렇게 뭐 한 대박씩 사가지고 가고 저도 심부름으로 몇 대박 사간 적이 있어가지고 막걸리도 있잖아요. 옛날에 가서 막걸리 받아와라. 그럼 주전자 가져가면 막걸리 거기다 퍼주지요. 아버지 심부름 몇 하다가 몇 모금 마셨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도 술을 좋아하나 봐요. 아버지는 아주 술을 많이 하셔가지고 하여튼 아버지에게 좀 알고 자 여러분도 그러시죠? 뭐 어떤 부분에 대한 할 얘기가 너무나 많잖아요. 아예 하지 말아야지. 자, 그 다음에 거기 맨 그러면 우리가 그냥 인간을 맨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인간보다 능력이 뛰어난 거 당연히 뭐가 되겠습니까? 여기도 슈퍼맨이 되는 거죠. 슈퍼맨. 자, 슈퍼컴퓨터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수피리어. 우월한 그런 말이에요. 우월한. 예, 수피리어가 우월한. 그 우월한 거에 반대말이 그럼 뭘까요? 수피리어? 수피리어, 우월한 거에 반대말? 열등한 거지, 열등한 거. 열등한 거는 인페리어. 예, 인페리어. 요거 우월인데. 열등한 그러면 인페리어 되겠습니다. 인페리어. 그 다음에 이거 슈퍼드라마들은 다 좀 쉽죠? 자, 네이처럴이 뭐야? 네이처럴? 자연스러운 거죠? 근데 슈퍼 네이처럴 그러면 초자연적인 그런 겁니다. 자, 파워가 힘이나 강력이지요? 슈퍼 파워 그러면 당연히 초강력. 소닉. 소닉은 소리입니다. 소리. 슈퍼소닉 그러면 초음속. 예. 그 다음에는 이 바이저의 비스가 C, 보다 이런 말입니다. 보다. 여러분들 그 비스가 라틴어인 거예요. 그래서 비전이란 말 우리가 많이 하죠. 비전. 여기 비스가 보다예요. 보다. 라틴어로. 보다. 근데 슈퍼비전 또는 슈퍼바이저 그러면 보는 사람 위에 있는 거예요. 총감독자를 슈퍼바이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슈퍼바이저 총감독자를. 자, 그 다음에 레이스가 경기라는 것도 있지만 민족이나 인종도 있죠. 그래서 슈퍼레이스 그러면 우수민족. 전 세계적으로 자기 민족에 대해서 대단한 그 자부심을 느끼는 좀 몇 나라가 있습니다. 어디일까요? 그쵸. 이스라엘이 제일, 아, 제가 그, 저, 뭐 연동된 게 있어가지고, 연동된 게 있어가지고, 이스라엘은 뭐, 그 유대인들이라고 하죠. 유대인들, 유태인들. 이 사람들은 미국의 중앙정보부가 뭐예요? CIA. 옛날에 소련의 중앙정보부는
KGB. 한국에 지금 한국은 이름을 많이 여러 번 바꿨지요. 예, 여러 번 바꿨습니다. 여러 번 바꿨는데 한국도 KCI라고 하고 이스라엘이 뭐더라? 이스라엘의 비밀 정보국. 예, 모스바드. 야. 좋습니다. 잘 나와서. 그런데요.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그 정보부가 모사드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그 정보기관은 전 세계 유대인들이 다 미국의 CIA에 있는 유대인하고 러시아의 KGB에 있는 유대인하고는 각자 자기네 나라의 이익을 위해서 일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모사드의 이익하고 상충되잖아요. 그건 정보를 수정해버린대요. 그 이스라엘은 어떻게 이겨요, 그러니? 그렇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은 어떻게 이겨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우리나라 강원도 많은 땅덩어리가 인구도 천만 명도 안 되고 근데 그 주변에 7일 전쟁인가 해가지고 8개 국가가 그냥 퍼붓했는데도 이겼잖아요. 이 현대적으로 이해하기 좀 쉽지가 않긴 하죠. 근데 민족성이 굉장히 강한 나라가 이제 그 이스라엘 유대인들이고, 그 다음에 또 인종에 대해서 특히 강조했던 게 독일의 나치들이죠. 나치들. 나치. 히틀러. 히틀러 원래 그 목사였던 거 아십니까? 히틀러는 또 원래 화가였어요. 화가.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그림 그리는 걸 좋아했는데 부모가 막 눌러가지고 나중에는 이제 그림을 좀 많이 그렸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인터넷에 히틀러의 그림 이렇게 치면은요, 이 사람이 되게 우울하고 억눌렸을 때의 그림, 그 다음에 뭔가 자기가 성취했을 때의 그림이 차이가 나오는 게 있어요. 히틀러는 그림을 꽤 많이 그렸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2차 대전을 일으킬 때는 자기네 나라의 독일 군중들의 엄청난 지지를 받긴 받은 거예요. 자기 혼자 그런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배경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 독일도 그 인종에 대한 거를 굉장히 강하게 가지고 있는 나라죠. 또 뭐 어디 있을까요? 제가 볼 때는 서열 3위쯤 되는 나라가 노스코리아 아닌가 싶어요. 노스코리아. 노스코리아. 수리 형님, 이거. 아니, 뭘 찾아가면 막 울어. 예? 아, 그거 좀 심한 것 같아요. 진짜. 좀 심한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계속 보겠습니다. 코트가 무슨 말이죠, 코트? 코트. 원래 코트는요, 마당이지, 마당. 마당. 예, 코트가 원래 테니스 코트 아시죠? 마당이에요. 그 옛날에는 무슨 재판을 할 때 마당에서 한 거죠. 그래서 그 마당이 이제 지붕 씌우고, 아, 비 올 때도 이렇게 재판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걔가 법정으로 바뀐 거죠. 그래서 코트가 법정이라는 용어가 있는 겁니다. 근데 슈프림 코트 그러면? 예, 최고 법원이죠. 예, 대법원. 슈프림은 슈퍼와 같은 말이고요. 그 다음에 슈퍼피셜 그러면 표면의 피상적인, 예,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표면의 피상적인. 됐지요? 그러면 S로 시작하는 우리끼리 단어. 어떻게 제가 잘때 생각해보니까 많다고 그랬잖아요? 딱 말씀드리자마자 바로 말씀하셨는데. 슬립. 잠자다. 슬리피 그러면? 졸린. 네, 또? 실버. 네. 실버. 그쵸?
실버 은이죠 은. 예. 또 스튜피드 멍청한. 스튜피드는 멍청한이고요. 바보 같은이란 표현 쓸 때는 이디어트란 말입니다. 이디어트. 예. 물론 어리석어야 할 때 우리가 foolish도 쓰는데 이 바보 같은 새끼 할 때는 이디어트. 아주 굉장히 대놓고 욕하는 거죠. 대놓고 이디어트. 자, 또 S. 예? 사이언스. 예, 네, 과학. 또 아까? 예? 네? 스피리트. 스피리트. 그렇죠. 정신. 스피릿은 여러분들 정신에 가깝고요. 영혼은 소울이 소울. 소울이 영혼에 가깝죠. 소울 영혼에 가깝죠. 네. 정신 이거는 혼이라고도 합니다. 혼. 혼났다 있잖아요. 혼났다. 혼이 나갔다는 거예요. 정신 나갔다는 거예요. 혼났어. 내 정신이 원래 정신이 내 몸에 있어야 되는데 내 몸에서 정신 나가 뭐예요? 그게 미친 거죠. 네. 이게 계속 이렇게. 내 몸에 내 정신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여기서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바깥으로. 그래서 정신 나간이란 영어 표현이 out of mind, out of mind. 네. out of mind. 정신 나간 거죠, 이게. out of mind. 근데 정신 차리다. 정신 차리다는 건 뭐예요, 정신 차리다? 다시로 가는 거예요. come to mind. 정신 차리다가 되면, come to mind. 자, S로 시작하는 단어 또? sensible. 자, 보세요, 이거. sense가 뭐예요? 감각인데 센시티브가 있습니다. 센시티브 아닙니다. 센시티브는 민감한 그런 말이에요. 민감한 센시티브 민감하기인데 센서블 얘가 감각적이네요. 감각적인 그 다음에 sensuous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sensuous. 얘는 약간 육감적인 거예요. 육감적인. 자, 또 S로 시작하는 단어. 예, 스트레스. 스트레스가 많다. 스트레스 아웃입니다. 예, 번아웃 되는 것처럼 스트레스 아웃 그러면 스트레스 지친 것 같다. 스트레스 아웃. 스트레스로 지친. 이게 스트레스드 아웃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스트레스드 아웃. 또 예. 근데 우리 스프링은 봄이란 뜻도 있는데 예, 용수철도 스프링이죠. 근데 얘는 계절의 근원이 뭘까요? 계절. 계절의 근원. 봄, 여름, 가을, 겨울 중에서 봄을 계절의 근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봄. 그래서 스프링은 샘물도 스프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스프링이라는 말은 근원이라는 말로 쓰이는 거예요. 자, 물의 근원은 샘물. 계절의 근원은 봄. 원래의 근원으로 돌아가는 성질을 가지고 있는 거 스프링인 거죠. 처음에 근원이라고 시작했다가 이 말을 어디에 적용을 계속 시키면서 바뀐 거죠. 예를 들면 여러분들 이거 알죠? 이거 볼이 뭐예요? 공이잖아요. 공. 근데 옛날에 공이 있었습니까? 처음부터? 아니지요. 그래서 공이란 말은 우리가 지금 공을 많이 저 초등학교 때만 해도 공이 어려웠어요. 그래서 무슨 그때 무슨 동그란 튜브 같은 거
그런 걸로 좀 많이 착오를 했거든요. 가죽이 이렇게 뭐 비닐이든 뭐든 간에 가죽이 덮여있지 않은 아 그런 고무로만 된 그런 것 같다 이렇게 막 공놀이라 그랬던 적이 있는데요. 그거 같아요. 그거. 근데 그거 무지 크던데요? 그 돼지가 좀 큰 놈이었나 봐요. 아 그냥 그거 같아요 진짜요. 네. 자 공인데요. 사실은 둥근 것을 다 볼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 저 여성 어르신들한테 죄송한데 남자한테만 갖고 있는 게 남자한테만 두 개씩 있는 게 있어요. 그것도 볼이에요. 아 딱 그냥 그게 그거예요. 예. 네. 그 볼이에요 그게 그냥 그 이거를 애들한테는 얘기하기 좀 어려워요. 요새는 말 잘못하면 성희롱이 돼가지고 약간 민감한 얘기는 좀 하기가 어려워요. 선생님, 저, 데드볼이라고 하는 볼이라고 해서 데드볼이라고 그래서 속어들던데. 아버지가 좋아하는 볼이 집에 있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바깥에 있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집에 있는 거잖아. 그거 얘기해갖고서 이거 떠올랐는데 와이프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와이프가? 와이프는 이거 줄임말이래요. 원더풀 인스트루먼트 포 인조이 훌륭한 인스트루먼트 도구죠 도구 뮤지컬 인스트루먼트로는 악기고 일반적으로 인스트루먼트는 도구인데 무엇을 위한 인조이를 위한 아니 이걸 누가 또 만들어 그 퍼뜨렸어요 이거를 아 만든 말이지요 야 와이프가 원래 이 뜻이야 이렇게 애들한테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애들은 믿어요 쭉 얘기하고 난 다음에 뻥이지 이걸 꼭 해야 됩니다 그거 안 하면 애들은 진짜 그런 줄 알아요 그리고 이런 얘기도 하면 안 돼요 사실 자 S로 시작하는 거 많은데 예 네. 이거 그렇죠 고우냐 스톱이냐 예 네. 스톱 스크린 화면이 있지 그치요 또 뭐? 예? 네? 서핑? 이거요? 서핑 서핑입니다 서핑 원래 서핑이 바닥까지 그 하잖아요 근데 이거 인터넷 서핑이라고 인터넷 막 이거지고 조회하고 다니는 거 있잖아요. 똑같이 서핑이라고. 똑같은 단어입니다. 인터넷 서핑 그러면 인터넷에서 돛담배 타듯이 이것 저거 막 돌아다니는 거 인터넷 서핑이라고 합니다. 윈드 서핑. 그렇죠. 그거는 이제 바람, 이렇게 바다에서 요트 같은 거 타는 거. 이거 윈드 서핑이라고 하죠. 네. 시사이드. 네? 시사이드? 해변가. 시사이드. 해변가죠 해변가 네. 네. 원래 이제 우리가 해변가는 비치라고도 있죠 비치 비치도 있고 시사이드도 있습니다 근데 이 비치하고 시사이드하고의 차이가 뭘까요 비치는요 비치는 바닷물하고 다 있는 곳을 비치라고 하는 거예요. 바닷물하고 다 있는 곳. 그냥 해변가는 바닷물하고 다 있는 그 주변을 해변가라고 하는 거예요. 비치는 뭐라고요? 비치? 얘는 해안가. 해안가. 네, 해안가.
그 요거 대신에 코스탈. 예, 코스탈이라는 말 쓸 수가 있어요. 비치는 꼭 뭐가 있어야 돼요? 모래 플러스 바닷물이 있어야지. 거기를 비치라고 하는 거죠. 이해되시죠? 예. 자, S로 시작하는 거 아까 샌드 앤 워터 나왔으니까 샌드. 모래지, 그렇죠? 예. 보내다도 샌드. 그렇죠? 예? 아, 선셋. 예. 선셋. 예, 석양. 반대말은 예, 선라이즈. 선라이즈. 선은 태양이고 선은 아들이고. 그렇죠? 분리하다. 세퍼레이트. 예, 세퍼레이트 분리하다. 예. 아까 우리 여기서 썼지, 서프라이즈는. 예. 또요? 스펜서. 예? 스펜서라고 영화 주제하는데. 스펜. 서스펜스. 네, 서스펜스 있죠. 서스펜스는 뭐예요? 매달리다. 그 다음에 긴장. 예, 네, 그걸 이제 서스펜스라고 하죠. 서스펜스. 예? 네? 시크릿. 시크릿. 그리고 세크리터리 그러면 비서. 비서. 예, 네, 비서가 시크릿. 네. 뭐 그냥 쓰고 넘어가는 거니까 한도 없죠. 진짜 S는 진짜 많아요. 자, 스트롱. 또 여름. Summer. 또 그렇죠. September. 스탠바이는 무슨 뜻이에요? 스탠바이미라고 노래 아세요? 스탠바이미? 네? 팝송 스탠바이미. 들어보셨어요? 한번 들어보실까요? 스탠바이미도 제가 되게 좋아하는 팝송인데요. 이거 원래 가수가 네, 베니 킹. 베니 킹이 부르는 게 제일 오리지널이지. 감상 한번 해보세요. 이거 가사 나오는 걸로 다시 한번 찾아볼게요. 네. 가사가 네? 그러니까요. 제가 옛날에 학생들한테 방학 때 팝송을 특강으로 했었어요. 그러면 일단 팝송을 다 들려줘요. 어디까지 알아듣나. 그 다음에 가사를 하나하나 이제 해석을 해주는데, 노래, 저도 물론 여러 번 듣고서 공부하고 들어갔었는데요. 이게 왜 노래론 이렇게 들리지? 그거를 미리 우리가 하지 않고 들으면 한 번 안 들리는 건 열 번, 스무 번으로도 안 들리는 겁니다. 귀가 익숙해져야 되기 때문에. 하여튼 가사 나오는 걸로 한번 들어볼게요. 찾아가지고.
네, 나오네요. And the land is dark, and the moon is the only light we'll see. No, I won't. Ta, 노래 들으시면서 가세요. Thank you.